마탱이가 내 차의 마지막. 시동은 걸리나? 반응이 없네. 완성한 엔진을 올리기 전에 한번 엔진 자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정렬적인 빨간색 실리콘 호수가 눈에 띄네요. 차대에 올리기 위해서 리프트로 올려갖고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엔진이 좀 무겁다 보니 숨이 좀 차오르네요. 테스트 겸 뭐 이래저래 이제 시동을 좀 걸어놨는데 냉각수가 셉니다. 그래서 보니 이건 줄 알고 라디에이터를 일단 주문을 해놨는데 보니 호스 클램프를 좀 덜 조여서 세는 거라 호스 클램프를 조이니까 안 세서 일단 뒀습니다. 그러고 뭐하노 또 엔진 내리네. 네, 냉각수에 이어서 오일쿨러에서 세고요. 요거는 뒤에 밝혀지는데 오일쿨러 뒤에 밝혀져요. 아씨 뚝뚝 떨어지네. 네, 그리고 엔진을 내리게 된 큰 이유죠. 청색 연기가 배기가스에서 검출이 됩니다. 엔진 소리도 좀 거친 편이고 뭐 원인들은 지금 다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고 삐용아 이게 무슨 일이고. 와 엔진 오일 뺐는데 색깔까지 나오면 씨발 진짜 그걸로 진짜 저 망사하고 사고 채취해야 되겠다 진짜. 진짜 팬더스 만들어가지고 목걸이에 내 차고 되길라고. 지금 웃을 일 없어요. 니는 그러면 안 될 낀데. 오일쿨러 세는 거는 이때는 어둡고 좁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엔진을 내려서 뜯었다 보니 오일쿨러 쪽에 미세하게 가로지르는 크랙이 있었습니다. 깨졌다는 말이죠. 그러니 오일실을 아무리 갈고 이제 오일스톤으로 아무리 면을 잡아본들 셀 수밖에 없죠. 깨져가지고 줄을 세는 건데. 그래서 쿨러는 과감하게 고물상으로 담뱃값으로 바꿔먹었습니다. 원인은 뭐 뜯어보니 4번 실린더 쪽에 좁쌀만하게 찍혀 있었던 플러그를 빼서 확인을 해보니까 4번 실린더에 꼽혀있던 플러그가 젖어 있어가지고 4번 실린더가 문제겠거니 확신을 했죠. 뜯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4번 실린더 쪽에 플러그가 젖어있고 뜯어보니 4번 실린더가 좁쌀만한 찍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였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실린더가 찍힌 건 어쩔 수 없이 오라이 할라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실린더 색으로 바꿀 수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엔진을 다시 올렸는데 그죠? 작업을 다 끝내놓고 엔진을 올려놨는데 연기가 나서 엔진을 다시 뜯었습니다. 플러그 상태를 보니 플러그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4번 실린더 쪽에 플러그가 오일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헤드를 다시 뜯었습니다. 뭐 다시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실린더 벽 안에 이쪽 지금 1번 실린더 조금 괜찮은데 2번, 3번, 4번 피스톤 오일링 조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조립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벽에 지금 오일이 묻어 있는데 오일을 오일링에서 제대로 쓸어 내려주질 못해 가지고 지금 흥건합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연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피스톤링을 뜯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려면은 크랭크를 빼고 밑에서 빼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 다 뜯어야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야 그런 거 채라 난 안 볼란다 야야.